디스패치, 김지원과 김수현의 열애 사실을 새 사진으로 확인. 드디어 연예계 톱스타 두 사람의 열애설이 확인됐다. 뉴스 사이트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지원과 김수현 커플이 최근 공개 연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각종 SNS와 SNS에는 김지원과 김수현의 열애설이 무성하게 퍼졌다. 하지만 이들 두 사람이나 소속사 측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사랑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뒤에야 진실이 드러났다. 공개된 사진 속 김지원과 김수현은 한적한 길을 함께 걷고 있어 다정하고 행복한 모습이다.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듯해 팬들은 이것이 데이트 중인 커플의 모습임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 두 사람 모두 열애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공개 사진에 함께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팬들은 설렘과 기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영화 대항해 후에, 쌈, 마이웨이 등을 통해 호평을 받은 배우 김지원은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한편, 한국 영화계의 영향력이 큰 배우 김수현은 별에서 온 그대,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아직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디스패치의 확인만으로도 팬들의 열풍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부부에 대한 기쁨과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 모여들었습니다. 가까운 장래의 이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팬들은 김지원과 김수현의 관계가 앞으로도 행복하고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축복하고 있다. 선미가 벌룬인 로브 컴백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티저는 6월 3일에 공개되며 컨셉 사진은 6월 7일까지 계속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뮤직비디오 티저는 6월 11일에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뮤직비디오와 앨범은 6월 13일 오후 6시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선미의 벌룬인 로브 컴백 일정 공개에 대한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선미는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과 무대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로 이번 컴백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컴백 일정은 6월 3일 첫 번째 티저를 시작으로 6월 7일까지 컨셉 사진이 계속해서 공개되며 6월 11일에는 뮤직비디오 티저가, 6월 13일에는 전체 뮤직비디오와 앨범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먼저, 선미의 벌룬인 로브 컴백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녀의 음악이 항상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선미는 기존의 K-pop 아이돌과는 다른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비주얼 컨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종종 대담한 주제와 혁신적인 사운드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그녀의 컴백이 항상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벌룬인 로브인 제목만으로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풍선이라는 이미지는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상징하며, 사랑이라는 주제와 결합되어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기대됩니다. 6월 3일에 공개될 첫 번째 티저는 이번 컴백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티저는 짧은 시간 내에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팬들은 티저를 통해 선미의 새로운 변신을 예고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티저는 음악의 일부분과 비주얼 컨셉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팬들은 곧 다가올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월 7일까지의 컨셉 사진 공개는 선미의 비주얼과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선미는 매 컴백마다 독특한 컨셉과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벌룬인 로브너스 2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컨셉 사진은 음악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팬들은 이를 통해 선미가 전달하고자 하는 예술적 비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6월 11일에 공개될 뮤직비디오 티저는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뮤직비디오는 음악의 감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매체로 선미는 매번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뮤직비디오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티저에서는 본론인 로브야의 핵심적인 장면이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티저는 짧지만 음악과 비주얼의 조화를 통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13일에 발매될 전체 뮤직비디오와 앨범은 선미의 이번 컴백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팬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로운 음악과 완성된 뮤직비디오를 통해 선미의 예술적 성취를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체 뮤직비디오는 선미의 음악적 이야기와 비주얼 예술을 결합한 작품으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앨범 발매는 선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팬들은 새로운 노래들을 통해 선미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미의 본론인 로브 컴백 일정 공개는 많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선미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아티스트로 이번 컴백 역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티저와 컨셉 사진, 뮤직비디오 공개는 팬들에게 선미의 예술적 비전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며 최종적으로 발매될 앨범과 뮤직비디오는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본론인 로브 컴백이 선미의 음악 커리어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팬들이 그녀의 새로운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미의 본론인 로브 컴백 일정은 그녀의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미는 지난 몇 년 동안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다양한 음악적 실험과 스타일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팝, 댄스,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특한 사운드와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이번 컴백도 역시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선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선 복합적인 이야기와 감정